지금 청춘 마이크 촬영하러 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진주. 대전에서 진주까지 80km. 제가 180cm니까 딱 그 정도. 진주를 아예 처음 가보는. 진주는 영어로 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곳이 진주시장입니다. 리얼 시장입니다. 주차장이 어디 있죠? 공영 주차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짐꾼은 하실 분 고용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할 때도 실제로 사람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의자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노! 몇 년째 이러는 거지? 네? 나가. 나가. 나 여기 자 가겠습니다. 네. 하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방구석 프로뮤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진주중앙시장과 대전문화산업단지와 함께하는 청춘 마이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무대죠. 네. 재밌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들으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 폭식 2021 버전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폭식 하고서 회가 밀려와 먹을까 말까 오늘만 친 거야 딱 오늘까지야. 제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이렇게 빵떡빵떡하게 나올 텐데. 것처럼 나올 네, 제가 요새 좀 폭식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부어서 왔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빠, 저희가 최근에 유튜브로 올렸었는데 이 노래가 반응이 되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유튜브 페이지는 방푸 방구석 프로뮤즈라는 페이지고요. 네. 아주 귀엽지만 소중한 721명의 구독자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네, 800번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800번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기우제라는 미니앨범의 대표 타이틀곡인 기우제라는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기우제라는 말은 비가 오기를 바래서 지내는 그런 제사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는 이런 행위 자체가 기우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담은 노래고요. 기우제 들려드릴게요.
비우제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사귀지 않은 그런 사이에서는 모닝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저녁에 이브닝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불러내는 내용의 이브닝콜이라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노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춘 마이크 행사 이번에 제목이 가는 날이 장날이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장에 오면서 시장도 홍보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 이 시장에 사람이 없는 게 좀 아쉬운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춘 마이크 앞에 무대 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더 오셔서 활기를 돋아주시고 네, 어렵지만 조금 더 조심하면서 이런 시장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 방구 구독도 도와주시면은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이브닝콜 들려드리면서 빨리 이렇게 술 마시자 이렇게 마음껏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브닝콜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기다리다 미쳐가는데 우리가 모닝콜할 사이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해요. 이브닝콜. 저희는 지금까지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방구석 프로뮤즈였습니다. 앵콜이라 그렇다면 하나를 더 가이드 노래 한번 괜찮으신가요? 그럴까요? 네. 저쪽 멀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이제 계속 눈빛을 이렇게 주는 분이 계셔서 이분 나한테 관심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은 혹시 이 카페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길을 물어보는 내용의 가이드라는 노래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감상을 노래하는 방구석 프로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 했다가 너무 멘트 적게해서 너무 좋아서 마지막 곡이에요. 직구 인터뷰. 오늘 나는 혼나야 돼. 이거 빼도 될까요? 네, 네.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제일 맛있는 냉면이 나올 거예요. 아, 다 식었네. 냉면이 다 식어서 나오네요. 얼마나 식었으면 얼음까지 있어? 얼마나 식었으면 이거 얼마나 냉면 만들어 놓은 건가? 다 식었네. 싸. 따뜻한 육수 아닙니까? 네? 식었잖아. 식었잖아, 식었잖아. 냉면 식어서 따뜻한 육수 구워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저기 몸 좋으신 분이? 사장님 아들. 아줌마, 호수기 앞에 있지. 진짜 주인은 돈만 줘. 밥 먹어. 공연 끝나고 이제 냉면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뭔가 도시 느낌이 여기는 깜깜 같아요. 비아바로? 위험한데? 진주, 비아바로는 아니죠. 위험한 바라네. 그런 느낌이 그런 것 같다. 진주.